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 넘을까? 한 12분 정도? 걸음이 좀 빠르신 분이면 10분이면 될 것 같고요. 걸음이 좀 느린 여성분이라면 한 1-2분은 걸릴 것 같아요. 도보로. 뭐 소위 부동산에서 무조건 걸어서 5분이면 된다 그런 거리 말고 실제로 이제 한 1.1km 정도 뜨더라고요. 1.1km. 한 10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. 위치는 신림역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이제 보라매공원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 신림 5동이기 때문에 아무튼 패션문화회관 위쪽입니다. 위쪽이고 여기가 제가 이제 오게 된 게 가격이 그러니까 342만원이에요. 342만원, 540만원 이 그러면은 좀 무난하죠? 제가 아마 지금 오늘이 4월 4일이라서 아마 이 영상을 4월 5일날 올릴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요 가격대 방들을 몇 개 올릴 것 같은데요. 일단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 신축급까지는 아니고요. 깔끔한 편이고 보증금 100도 해줍니다. 보증금 100에 44만원. 보증금 100을 잘 안 받아주시려고 하죠. 그래서 관리비는 8만원이고요. 인터넷, 유선, 수도, 도시가스까지 포함. 다른 집들은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인데 여기는 8만원에 전기만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방이 요 가격 같은 가격대의 집들하고 비교했을 때 방이 작진 않거든요. 해보면 요 벽에서 요 에어컨까지가 3m 30 나오고요. 3m 30 그리고 요 이 벽에서 여기 창문까지가 2m 60 나와서 같은 가격대의 방들 중에서는 작은 편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책상이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여기는 책상이 또 보면 분리가 됩니다. 분리가 돼서 이 판 위에 판만 치우면 거의 뭐 수납장으로 저걸 쓰면 되니까. 그리고 냉장고가 좀 작죠. 그래서 임대인분이 작은 냉장고를 원하면은 뭐 이렇게 두고 아니면 요것보다 조금 더 큰 냉장고가 있으니까 큰 냉장고를 원하면 요것보다 조금 더 큰 냉장고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300에 42만원 뭐 이 정도로도 뭐 나쁘지 않다. 근데 보증금 100을 받아주는 집 중에서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다만 지하철 0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2분 정도 거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오히려 롯데백화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위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는 넓이 괜찮고 깔끔한 거는 보통이고 여기에서는 좀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